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시즌 7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아, 이제 1년이 너무 네.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는 보통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을 안 모시고 그냥 저 뭐 송 대표님이나 그동안 준비했던 스텝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로 끝을 내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인지 국내 뉴컬러를 예, 진짜 알리고 네. 그 개념을 정립하는데 처음 만들어낸 혁혁한 공을 네. 세우신 네. 예, 포린의 임미진 팀장님. 네. 뭐 기자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네. 본인 소개와 네. 본인의 소속된 네. 포린 소개를 같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 플랫폼 포린을 이끌고 있는 임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저희 포린은 현장의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직장인의 성장을 돕는 온오프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엄청 길죠. 아, 네, 네, 네. 자, 어려운 얘기 나왔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온오프라인 네. 지식 콘텐츠 아니, 플랫폼.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네. 사실 그 팀장님께서 그 초반 설명은 많이 안 해주셨고 사실 저도 배경 지식 거의 없이 와서 제가 그냥 오자마자 불이 나게 이제 포린에 대해 좀 찾아보려고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그 네이버에서 포린을 치면 나오는 첫 마디가 내일의 변화를 읽는 시간. 네, 맞아요. 그 예, 예. 콘텐츠가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포린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를 읽고 그 성장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세요. 였거든요. 네, 예, 예. 그 말을 방금 전에 풀어서. 이제 그 온오프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제 그게 어떤 건지 네. 자 일단 이 포린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예. 해야 되나요? 예. 자 이게 너무 좋은 뭐 회원가입인가요? 아니면 아까 예.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시나요? 뭐 멘토링을 해주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이 쫄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콘텐츠에 그래도 꽤 관심 있는 분들이세요. 네네. 그리고 이미 출연한 팀 중에 뭐 너무 애정하고 계시는 그 또 잘 알고 계신 뭐 퍼블리라든지 뭐 트래발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다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쫄투를 보시는 분들은 스타트업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전제하에 조금 포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아,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은 검색창에서 편하게 네. 포린 치시면 이제 포린의 웹사이트로 넘어갈 텐데요. 포린의 핵심 상품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네. 돼요. 아까 온 오프라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스토리북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 스토리북. 그리고 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공부를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품은 3개월 동안 6번 만나서 하는 공부 모임 스터디, 포린 스터디. 네. 예, 요즘은 포린 스터디가 가장 저희의 핵심 상품입니다. 좀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예. 예, 3개월에 6번 만나는데 52만 원. 오. 3개월에 52만 원. 6번 만나는데 3개월에. 예, 6번 예. 만나는데 52만 원이고 예. 사실 지금 B2C 시장에서 하는 오프라인 콘텐츠 중에서는 가장 고가인 편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갈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셨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일기로 3개의 스터디 모임을 한번 베타 테스트로 한번 네. 돌려봤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2기들도 6개의 상품이 모두 아주 잘 팔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콘텐츠 말씀하신 게? 온라인 네.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스토리. 스토리. 네. 네. 자, 그 스토리를 읽으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나요? 그건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예, 되는지? 스토리는 사실은 이제 거의 책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데요. 네. 저희는 무료 콘텐츠는 아직 없어요. 다 유료입니다. 예. 약간 보니까 이 스토리는 네. 퍼블리와 경쟁사네요. 그러니까 저는 딱 들으니까 퍼블리와 일단 트레바리가 동시에 들어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말씀은 팀장님 말씀은 둘 다 우리는 더 고품격이다. 일단 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래서 자, 한 개 질문 고품격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 가는 걸로 하죠. 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자, 대체 어떤 스토리와 어떤 네. 스터디가 가장 잘나 어떤 주제인지 그렇죠.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질문이 왜냐하면 저희는 질문한 사람인데 네. 엄청 어그레시브한. 저희는 그 팀이 나오면 일단 그 팀 네. 위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네. 트레바리 대표님 나오셨으니 이제 안 보시거든요. 뭐 퍼블리 대표님도 요즘 이제 안 보시니까 마음 편히 얘기해 주시면 네,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맨 편하게. 뭐 누구나 가장 자기 서비스가 가장 고품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죠. 네, 저희는 뭐 콘텐츠 전문가들이 만드는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희 강점은 네, 근데 제일 잘 나가는 거나 인기 있는 게 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 이제 가장 핵심 상품은 포린 스터디고요. 네. 스터디 중에서도 어떤 스터디, 뭐 누구를 모셔가지고 네. 뭐 어떻게 했던 스터디인지 스터디에 뭐 강사나 무슨 그런 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회원들 간의 어떤 무슨 교리가 더 중심인지 뭐 이런 게 있으실 텐데요. 저희 스터디 상품은 네. 모더레이터 한 분이 모더레이터가 스터디 네. 전체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그리고 여섯 분의 게스트를 섭외하세요. 네. 그러니까 매번 다른 게스트들이 와서 하나의 아젠다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설정이에요. 아 그럼 그 모더레이터가 있고 네. 강사분이 또 매번 나오셔서 네, 맞아요.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예, 사실은 52만 원이라는 돈도 네. 저희가 네. 비싼 비용이라고 하기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규모 그렇게 해서 여섯 번을 하게 되는데 그 한 번에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한 번 오시면 7시에 시작해서 보통 그 수업 자체는 10시 정도까지 하게 수업은 되고요. 3시간. 네. 네. 강연과 굉장히 그 인텐시브한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 네. 그리고 나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시는 강사님, 그 모더레이터가 모시는 강사님들은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는 건가요?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번에는 한 분씩 오세요. 한 번에는 한 분씩.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변하는 도시 성공하는 공간 트렌드라는 변하는 도시 성공하는 도시 트렌드 스터디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심영규라는 건축 PD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 도쿄의 알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하는 몰이라든가 이런데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트렌드를 보고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매번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지난 시즌에 13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된 스터디가 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석이라고 하면 몇 사람이 정원이에요? 25명 정원이에요. 아, 25명밖에 안 모아요? 네네. 저희 커뮤니티 좀 강하게 네. 빌딩하고 싶어서. 근데 잠깐만요. 네. 그 25명을 모집하는데 혹시 뭐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13시간만 여기서 이렇게 소셜미디어나 이런 네. 걸 보고 좀 고르기도 거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선착순이에요. 아, 무조건 네. 선착순. 예, 네. 말씀하시죠. 선착순인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13시간 만에 25분이 다 차서 저희가 클로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모더레이터 분이 F&B 업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김혜준 모더레이터라는 분이 진행하신 김혜준 네네 예. 빵요정이로 유명하세요. 빵요정 예. 예. 그분이 도쿄 F&B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관심이 갈 만한 F&B들이 요즘 네. 네 요즘 도쿄를 얘기하기가 좀 예, 어색하긴 하지만 아. 네 예. 예, 요즘 그렇죠. 진정한 빵셔틀이겠네요.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그걸 해주시고 게스트 분들이 누가 네. 나오셨냐면 네. 아시겠지만 프리츠 커피의 예, 대표님도 오시고 제가 너무 예, 프리츠 커피 모르시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핫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예. 프리츠가 이것도 아닙니다. 디귿이에요. 매우 특이한데 맞아요. 프리츠라고 부르는 예, 요즘 네. 굉장히 핫한 커피 네. 전문점이고 네. 그리고 뭐 보안여관 네. 예, 서촌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네. 보안여관 보안여관은 뭐예요? 거기에 뭐 다 창업자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분들이 네, 창업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고 왜냐하면 저희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변화 중에 핵심적인 게 예를 들면 스몰 브랜드들 스몰 브랜드가 부상하는 시기고요. 네. 이 스몰 브랜드를 만들어낸 창업가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스터디에 모더레이터와 게스트분들이 네. 상당수가 창업가들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 아, 역시 기자 출신이셔서 일단 예의가 빨려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퍼블리나 트레바리가 나왔을 때 이제 저나 뭐 송 대표님 혹은 질문이 나왔을 때 핵심은 주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콘텐츠고 세상이 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공감. 그런데 VC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타겟층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본 건데 거의 뭐 아예 그런 관련된 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자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매우 줄어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퀄이 가능하겠지만 그 뭐랄까 그런 이런 컨텐츠나 이 프로그램이 좀 많이 확장되거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키워가기에는 이 폴린 비즈니스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실은 콘텐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만든 팀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콘텐츠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콘텐츠 서비스가 뭔지를 배워가는 기간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포린이 작년 8월에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불과 1년 정도 아직 좀 안 된 시기에 저희가 원래 핵심 제품이 컨퍼런스였는데 네. 컨퍼런스에서 아. 충분히 주지 못하는 만족도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컨퍼런스 중심의 비즈니스가 지금의 스터디로 피보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스터디로 피보팅을 하면서 저희가 아 콘텐츠 서비스라는 게 그냥 콘텐츠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에다가 공간 경험이랑 인터랙션을 얹었을 때 만족도가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지금은 막 공부해 나간 한 단계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확장이라는 부분이 네. 저희한테 굉장히 큰 숙제인데 사실 오프라인의 모임이 스케일업이 마치 온라인의 플랫폼처럼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트레바리잖아요. 그렇죠. 네, 트레바리가 굉장히 좋은 구조를 네네네. 가지고 사실 뭐 400여 개의 모임까지도 많이 커졌죠. 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하는 단계는 확장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도를 끝까지 줄 수 있는 굉장히 완성된 모델의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해냈을 때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플랫폼처럼 만들 수 있느냐. 저희가 포린을 작년 1월부터 구상을 했는데 그 구상을 할 때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일단 첫 단계에서는 미디어 핏으로 간다.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플랫폼처럼 확장한다. 한다. 네. 예. 1단계를 하고 계신다. 예. 너무 자, 길었죠. 네. 충분히. 자, 포리는 이제 그렇고요. 사실 오늘 우리 임민진 팀장님을 모신 이유가 뉴컬러. 뉴컬러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대체 뉴컬러가 어떤 사람 누군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책도 가지고 나오셔서 책 얘기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컬러는 원래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노동자들을 구분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시대의 인재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 이 말을 쓴 거는 IBM이었어요. 네, IBM에? 네, IBM에서 뉴칼라라는 뉴칼라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 아마 지니 로메티 회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뉴칼라라는 거는 조금 더 좁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뉴칼라는 약간 엔지니어를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이 벌써 작년에 나온 책인데 뉴칼라 컨피덴셜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을 때 뉴칼라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굉장히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정말 먼 미래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라는 질문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뉴칼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뉴칼라가 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다섯 가지의 조건을 적어놓은 게 이 책입니다. 아, 예. 자 우선요. 다 바로 가죠. 네, 네. 다섯 가지 조건이 뭔가요? 네. 제 사실은 이거 가지고 온 게 아예 책을 네. 네, 그거 얘기해 주시려고 네. 자 다섯 가지 조건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미래에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뭐냐면 이제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거 같아요. 변화를 읽을 수 있느냐. 예,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그러니까, 예,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예, 말이 맞아요. 있죠. 네, 네. 그러면 사실 누구나 생각하면 내가 겨우겨우 적응한 이 세상이 또 변해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요. 다시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럼요. 당연히 변화가 싫죠.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 다음에는 그럼 뭐가 나올까? 라고 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같이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1번의 조건이에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네.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밤은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내 역량을 펼쳐놓을 수 있을까?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과일 장수가 여기서 길에서 과일을 팔다가
이걸 구글에서도 팔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도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디지털 리터러스가 있는 거다.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이렇게 디지털 시대 인재상을 펼쳐놓은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개발자라고 디지털 리터러스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실 일을 하는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어느 정도의 순수한 미션이 저는 그게 100%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나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밥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목적은 당연히 있지만 저는 소셜 미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사실은 미래의 지향적인 인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더 높은 가격치 그리고 VC에서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에 가중치를 꽤 많이 두고 있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사실 어느 정도의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게 사실은 저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점점 없어지니까. 사명감. 그랬을 때 사명감이라는 게 없으면 좀 버티기가 힘드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마지막이 협업이군요. 네. 저희가 이 책에서 8분의 뉴칼라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 그 8명의 뉴칼라 누군지 조금 말씀. 제가 기억하는 거는 비바리 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님.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그 김동호 대표님. 네, 맞아요. 그 캐시노트. 한국 캐시노트. 한국 신용데이터. 신용데이터. 네. 그 다음에 김동호 대표님. 그 아트벤처스의 문용훈 대표님. 그리고 알토스 벤처스의 지금 파트너이신 박희은 수석심사위원님. 네, 맞아요. 그리고 삼성 SDS에서 인공지능 개발팀에 계시는 이치훈 상무님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 헬스케어 쪽에 스타트업 하시는 김치원님. 이분은 서울 와이즈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로 유명하신 태용님, 김태용님. 유명하시죠. 영상 그 여기서 나온 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때 이게 이 중에 한 분이 사건을 한번 돼가지고 이 책을 조용히 그냥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여기서 그거는 언급하지 않은 걸로 하고 가슴 아픈 아무튼 자 이런 분들을 뽑게 된 어떤 그 다섯 가지 기준으로 이제 뭐 뽑으셨을 텐데 직접 취재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관련된 취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뭐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주저자로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저희 회사의 네 명의 후배들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 이 해외 취재도 그렇고 이 인터뷰도 그렇고 다 같이 한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걸 나머지 정선원, 최현주, 김도년, 하선영 기자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그 중에서 팀장님이 리더셨다는 것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자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시 뭐 이런 분들의 의미를 찾는다면 뉴칼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는 이분들이 그런 케이스 많은 사람 많은 이런 모델들이 나와야 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분들을 꼽으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지금의 많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저는 뭐 중년 그 어떤 그 꽤 경력이 있는 사회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은 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인재상이라고 부를 만한 롤모델이 있는 시대인가라는 사실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아이들 아니면 되게 굉장히 젊은 사회초년생이 이런 사람처럼 성장해야겠다라고 지향점을 가지고 갈 만한 분들을 찾고 싶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학의 인터뷰 해외 취재를 하면서 생각한 미래의 인재상 인간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실 만한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싶었던 게 이 인터뷰 8인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유예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책의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책의 앞부분에는 그 정말 유명한 전 세계적인 미래의 그 학자, 미래학자들, 석학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놨는데 뭐 거기서 조금 뭐 기억에 남으시거나 눈에 띌 만한 내용 한두 가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그 이 쫄투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인터뷰 중에서는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네. 학자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분하고 사실 직접 뵙지는 못하고 네. 2시간 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어요. 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이 뉴클레어 컴피텐셜과 관련한 이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기술의 진보로 인간이 설 영역은 줄어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답을 좀 못 찾는 그쵸. 기간이 네네. 굉장히 있었고 예를 들면 신문산업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는데 신문산업은 계속 다운턴이고 그럼 나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의미 있는 일로 만들 수 있지? 라는 고민들을 했는데 제가 제레미 리프킨한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제레미 리프킨이 저한테 이렇게 두려워할 게 없다. 60년 뒤에 당신이 손주한테 옛날에 사람들이 할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다녀고 네. 할머니는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았다, 이렇게 식품을 담았단다라고 말을 하면 손자가 뭐라고 할까?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 네. 굉장히 먼 미래를 보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네. 굉장히 먼 미래를 보면 이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반드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 예를 들면 제 눈앞에서는 신문산업이 갈수록 쇠락해지는 모습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산업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낄 텐데 그렇죠. 그걸 굉장히 먼 시각에서 보면 네. 사실은 반드시 닥쳐오게 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더 먼 시점에서 자신의 일을 디벨롭해 나가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네. 굉장히 저는 늘 이렇게 큰 울림을 줬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저희가 뭐 하루하루 뭐 좀 짧은 기간일 때는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이권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세대 간에 넘어가는 정도로 보게 되면 그러게요.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고 당연히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 언젠가는 벌어질 지역적으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네. 지금 뭐 해석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아니 왜냐면 저는 아주 그 웃긴 게 좀 생각나서 그랬는데 저 오늘 제가 이 블루 칼라를 입었고요. 거의 화이트 칼라에 가까운 걸 입으셨고 여기 형언할 수 없는 색상으로 나오셨거든요. 이게 바로 뉴칼라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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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뭐 또 그 거기에 다섯 분 정도를 네. 제 기억에는 인터뷰 제가 이 책을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뉴컬러 창업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그 사람들을 그러셨죠. 먼저 네. 자본과 네트워크로 후원하는 일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개념을 정의했거든요. 멋진데요? 선배님? 네. 제가 이런... 이렇게까지 큰 기여를 했다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네. 그 영향을 많이 생각했고 또 저희가 또 이걸 활용하기도 좋겠다. 이해시키기. 왜냐하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AI가 AI로 말미암아서 그 어떻게 보면 이 화이트 컬러의 일들이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사실 저는 뭐 그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근데 저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변화를 이제 뭐 좀 거부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렇지만 예,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예, 태어나자마자부터 핸드폰을 쥐고 태어나는 이 세대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다른 거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변화를 저는 캐치하려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딱 맞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 아 오늘 제가 좀 말이 많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런데 그런 앞쪽에 있는 그 분들의 혹시 뭐. 또 다른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나 저는, 소리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승건 대표님 저는 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뵀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 다섯 가지의 조건에 굉장히 박수를 치며 동의를 하시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일 마지막 조건인 협업.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제 생각에 이걸 정말 저희가
지금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육과 관련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은 빠르게 변화는 못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들이맞는 사람, 들어맞는 인재가 반드시 잘 될 거야,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관련한 과외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과외 같은 걸로는 바꿀 수 없는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저는 손잡고 일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교육이 가장 못 키우는 법,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주셨으니까 혹시 그러면 그 협업에 대해서 뭐 노하우나 방법이 딱 있지는 않겠지만 그 협업을 아까 잘하는 이 뉴노멀이 그 뉴칼라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특징 혹은 어떤 방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그 아이들이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이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육 자체가. 예, 예. 그리고 그러네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도 기자로 오래 일하고 포린이라는 팀을 맡고 나서 굉장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함께 논의를 해서 만들어 본 경험이 사실은 많이 없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실은 경험에서 나오는 약간 배려, 커뮤니케이션 능력, 절대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사실 프로젝트형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바로 그래서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막 각자가 잘하면 그쵸. 그걸 가지고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누가 더 나은 인재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프로젝트형 교육은 여럿이 같이 해서 뭔가를 해봐야 돼요. 거기서 협업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다 같이 잘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몸으로 배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뉴칼라 컴피텐셜을 취재하면서 정말 배운 것은 이 모든 변화에 가장 앞단에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모든 변화의 앞단에는 교육이 필요하다로 저희 1부를 잠깐 마치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